제 이름은 모모타로라고 합니다. 일본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. 일본 열도의 서쪽에 위치한 오카야마.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. 잠시 유구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고장으로 발전한 제 고향 오카야마의 매력을 소개해드리지요. 오카야마시 교외로 펼쳐지는 전원지대. 옛날에 이곳은 키비라고 불리워졌습니다. 저 모모타로 전설의 모델이 된 제신이 뭉쳐진 키비츠 신사. 맹맥이 전승되어 온 신을 향한 기원. 그리고 일본의 마음이 여기에 숨쉬고 있습니다. 오카야마의 랜드마크인 오카야마 성. 지금부터 약 400년 전, 일본의 모든 무사들이 전화 통일을 위해 밤낮으로 싸웠던 16세기 말에 세워진 유명한 성입니다. 굴을 사이에 둔 광대한 부지에는 오카야마 코라쿠엔이 펼쳐집니다. 오카야마 성과 오카야마 코라쿠엔, 이들은 로망이 숨쉬는 성의 도시 오카야마의 심벌입니다.